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카오 마키 회사당 방문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끝냈고요.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길을 잇는 것이라는 건데 뭐 의외로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왼쪽에 문 하나, 오른쪽엔 없는데. 오, 깜짝이야. 아이고, 너한텐 쓰기 좀 너무 좋은 칼인 것 같다. 횃불 어디 갔어? 가디언 랜스 2세트인데. 네요. 이쪽에 지금 올라가 있고. 오, 깜짝이야. 왜 계속 열렸다 닫히는 느낌이지? 요거 가지고 문으로 쓰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물 상자 하나 더 있네요. 왕가의 활. 상자만 있으면 되니까 밀어주고. 길 하나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 오, 팔이네요. 아, 여기 넘어가려면 문 필요하구나. 저기가 우선이 아니라 이 앞에가 먼저네. 안 걸렸어. 이어서 길 만들고. 들어서 한 바퀴. 내려주면. 자, 여기도 뭐 끝난 것 같아요. 보물 상자도 두 개나 먹었기 때문에. 더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밖으로 나갈게요. 뭔가 타이머 택 하는 느낌인데. 자, 다음은 요 아래쪽으로 가죠. 저쪽도 뭔가 축복일 것 같은 느낌인데. 가디언 사진 찍어주고 나왔던 사단 같아서. 맞나? 맞는 것 같아요.
돋보기일까 하니까 사당 챌린지 대부분이 축복이라서. 심해 시련이었습니다. 중급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요정 있나? 역시 화살을 빼들면 창은 피해서 회포에 들고 있으니까 양손검으로 바꾸고, 어차피 뭐 거기서 돌아올 테니까. 또 일요령 창이 좀 편하네요. 생배기 같은 경우는 뒤로 뛰어야 되는데 빙빙 도는 건가? 되는 거였어? 뭐 당연히 되는 거겠지만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또 빙빙 도나요? 아이고, 너무 멀리서 뛰었네. 화살이 18개밖에 없네. 빨리 휘돌았나? 빙빙 도일 거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눈에 땀방. 끝났고요. 뭐지? 가디언 렌스 플러스 왕가의 양손검이 부서지기 직전이라 버리고 바꿔줬습니다. 가디언 플러스 화살 좀 사러 가야 되는데. 하나 안 찍은 게 있죠? 가디언 렌스? 왠지 안 찍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해서 꺼냈더니 역시나. 자, 보상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화살은 가까운 마을 쪽으로 가면은 좀 구해야 되겠어요. 테리한테 좀 잔뜩 사야지. 왕가의 검 일단 버리고 나갈게요. 자, 여기 이렇게 했고,
고원마곡관 갔을 때 샀으면 좀 좋았을 텐데. 위쪽에 안간 데가 있네요, 여기. 야, 나가의 사당,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리버사이드 쪽에서 사면 될것 같으니까, 올라가죠. 야, 나가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진짜 게임 시간보다는 이동 시간이 더 걸리는 그것도 로딩. 방금 본 로딩을 또 보며 들어가야 된다니. 자, 하늘을 부수다. 이건 뭐지? 봐도 타느라고 있는 구멍이라. 폭파가 되는 게 아니네. 아, 저기까지 폭파시켜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올라가 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얘를 하나 놓고, 얘를 놓고 올려보내면 되지 않을까? 보시긴 했는데 이번에는 링크가 올라가야 되겠네요. 타고 내리니까 보물상자. 진심의 단도 필요 없고요. 뭐 딱히 딴건 없어 보이니까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다음은 위쪽. 왜 주황색이 아닌 것 같지? 깼네? 깬 곳이네요. 아, 시작의 대지구나. 잘못 봤습니다. 여기도 깽 되고. 바시랴코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이거 뭐 스킵하다 보면 로딩밖에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좀 2를 기대하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아, 이거 바람의 인도 요거였나? 전에 뭔가 마음에 안 들던 게 있었는데. 자, 일단 보물상자 먼저 먹고요. 호박. 여기가 시작 같죠?
일단 둘러보는 게 저건 돌아오라고 있는 건가? 요거 왜 있는 거지? 돌아갈 일이 있는 건가? 저기 보물상자 하나 있네요. 그냥 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내린 다음에 이쪽으로. 짧네. 미안. 추진력을 좀 받아서 바로 가야 되나 본. 그냥 바로 뛰어내려서 서서 갔더니 약간 모질라네요. 여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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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떨어지는 줄. 넌 뭐가 들었니? 왕가의 양손검. 저번에 왕랜스로 바꿨는데 랜스 버리고 양손검으로 바꿀게요. 내구도도 좋아요. 지금 이거나 지금 아까워서 못 쓰는 그냥 소장용 칼. 코로그가 몇 개나 있더라? 34개. 무기술로 하나 더 늘리기에는 좀 모질랄 것 같고. 자, 바로 나가겠습니다. 화살사로. 다음 마을로 바로 가야죠. 여기 리버사이드 마구간의 와고 카타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왠지 들어갔다 나오면 바로 또갈것 같으니까 테리를 먼저 보고 가죠. 여기 있다. 화살 좀 팔아줄래? 아이고, 잘못 눌렀네. 화살 20개, 개당 120 루피, 화살 30개, 30개래. 그 다음에, 얘네는 뭐안 사도 되겠죠? 뭐 있나 한번 둘러볼게요. 마법관은 원래 먹을 게좀 있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어떻게 통도 하나 없지?
옆에 아저씨한테 말 걸면 뭔가 팔지 않을까요? 안 파네. 자, 와고 카타의 사당 진입할게요. 철교. 요건데.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이건 사다리로 인식 안 해주네. 바로 쓰려다가 여기 보물상자가 보여서. 이걸로 저기랑 저기로 올라가면 되나봐요. 설마 박살나진 않겠지. 이쯤이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무질 날려나? 그래서 저기에 철판이 있는 건가? 놓고서 생각해보죠. 역시나 모질라긴 하네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 놓고 링크가 올라갈 필요 있나? 오오오오. 죽을 뻔했어요. 변수가. 혹시 보물상자나 있을까 했는데 없었고요. 이쯤에다 놓고 놓고 너무 가까워서 가파르려나? 얘가 관건인데 애매하네.
가까워서 철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살짝 살짝 당겨서 약간 위치 조정했고요. 닿았다. 이미지를 왕창 입을 것 같은 느낌이지. 자, 안 돌려도 패드가 미쳐가지고. 오, 됐다. 보물 상자 하나밖에 없네. 끝인 것 같은데.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여기 위쪽 스폰의 마호관 카야 미와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근데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